다음 영화는 이제 인사이드 아웃2라는 영화인데요. 그 픽사에서 만든 건데 사람들이 이제 보시고 특히 어른들도 이 영화를 보고 많이 울었다는 피드백이 되게 많았거든요. 아우,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마음을 안 보고 살았으며. 여기서 이 영화에서 난 제일 좋았던 게 현대인들이 자기 마음에 대해서는 어떤 그냥 내가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 가정사업, 어떤 이 육체가 진짜 나고 이 육체 활동을 하다가 생긴 부산물, 찌끄러기,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는 아예 주인공을 마음이를 세우잖아. 그래서 그 기쁨이, 뭐 슬픔이, 버럭이 이렇게 이름 붙여주니까 현대인이 마음에 대해서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그게 되게 좋았어. 그 부분이. 그 특히나 이제 거기 이번에 시즌 2에서는 새로 나온 게그 불안이가 거의 주제였거든요. 주인공이었는데 사람들이 자기도 이제 저렇게 그 주인공 라일라처럼 불안 때문에 공황장애 걸리고 막 너무나 불안 때문에 애쓰며 살고 집착하며 살고 패닉되고 막 그런 과정들이 다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펑펑 눈물이 그냥 쏟아지더래요. 이렇게. 그 불안이는 그 사춘기가 오면서 가장 많이 올라오는 마음이잖아. 그래서 불안이가 이제 등장한 거지, 거기 보니까. 근데 불안이 같은 경우는 왜 불안하냐? 걔가 왜 등장하느냐? 나의 잘못이나 실수, 수치를 절대 안 보고 싶어. 그러니까 날마다 대비해야 되고, 절대 그런 일을 일어나면 안 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 불안이가 올라오는 거거든. 그냥 실수한 나도 받아들이고, 그냥 수치스러운 나도, 만약에 이거 하다 잘못되면 그냥 그런 나도 인정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그걸 인정 안 하려고 해서 생기는 감정이거든, 이 감정이.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게, 긍정적인데 또 집착을 하고, 어떤 부분은 그 부분이 조금 나중에는 잠깐 나오더라고. 긍정적인 나도 버려서 그냥 다 이런 나도, 약한 나, 강한 나다 받아들이는 거. 그 부분이 아주 좋았어. 강한 나도 인정하지만 약한 나 받아들이고, 그럼 맨 마지막에 이제 맨 마지막에 살짝. 근데 그게 주된 거거든. 약한 나를 인정할 때 강한 나가 인정이 되는 거거든. 왜냐하면 마음은 혼자 다니지 않아. 거기서 조금 더 정교하게 했으면 싶었던 게 뭐냐면, 기쁨이가 있을 때 슬픔이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렸는데, 쌍둥이로. 기쁨이와 슬픔이는 늘 같이 다니는 쌍둥이. 열등이와 우유는 쌍둥이. 같이. 불안과 평화는 쌍둥이. 실제거든, 이게 마음 세상의 실체야. 여성성과 남성성이 하나고. 항상 두 개가 같이 다니거든. 수치와 종기가 하나고. 그렇게 아마 설정을 해서 했으면 이게 좀더 이렇게 리얼했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나오더라고. 강함도 인정하지만 약한 나도 인정하고, 되게 사랑스럽고 귀여운 나만 인정하지 않고, 열등하고 좀 못하는 나도 인정하고,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게 되게 중요해. 그걸 인정하면 불안할 리가 없어. 그걸 인정 안 하려고 고집부리니까, 나는 강한 나만 인정하고, 나는 사랑만 받고, 나는 인정만 받고, 나는 멋지고 좋은 사람. 벌써 나는 좋은 사람이다 할때 어때? 불안해. 안 좋은 사람 될까 봐. 집착해, 벌써. 좋은 사람 하려고. 되게 애쓰게 돼. 그걸 버려야 되거든. 그 모든 일체의 집착이 문제라는 거를. 그걸 조금만 더 포커싱을 해줬으면 좋았을 거 싶은데, 그래도 마음을 굉장히 많이 표현하고 수작이지. 우리나라에도 저런 영화가 있어야 되는데 싶더라고, 보는데. 저는 그 영화 보면서 새 영화 중에 제일 괴로웠어요. 어제 같이 본 영화 뭐 완벽한 타인, 클로저, 그다음에 이제 요 영화 인사이드 2. 인사이드 2가 제일 괴로웠어요. 마음들이 막 난리를 치니까 너무 괴로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마음에 엄청 집착하고, 그 마음을 인정해야 된다고 집착하면서, 동시에 이 마음을 빨리 버려야 된다고 거부하는 가해자 마음이 속에 있어. 그래서 그게 막 그 마음을 그냥 인정해주면 되는데, 원래 버럭이는 버럭버럭 하는 애 아니오. 근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원래 슬픔이는 우는 애고 슬픔이고, 근데 마음을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이는 그 집착하고 거부하는 가해자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건 에너지체이기 때문에 엄청 괴로움이 뜨는 거야. 그래서 그 괴로움이 몸을 치는 거지. 거기 보면은 처음에 라일리도 나는 좋은 사람이 막 집착했다가 나중에 나는 부족하게 집착했다가 막두 사람이 집착했다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와, 이게 제일 힘들다 하면서 봤어요. 집착하는 가해자가 떠버리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마음을 인정한다는 거는 그 마음 밑에 있는 그 집착을 내려놔야 인정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 거기 나오는 그 슬픔이나 뭐 이런, 사실은 슬픔이를 싫어할 때는 걔를 좋아하는 마음과 하나로 집착하고 있는 거거든.
거기에 집중해 주잖아. 난 슬픔이 싫어 이럴 때 슬픔을 생각하잖아, 그치? 그래서 그 집착과 거부하는 그 에너지, 그 가해자 에너지를 인식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거기가 조금 미흡했지. 인식이 그 집착하고 있고 내가 그런 모든 집착을 내려놓을 때 나는 자유로워진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뒤에 조금 나왔어요. 그리고 보면 거기 신념의 저장소라고 또 그런 개념이 나오잖아요. 저런 사람이 더 힘들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념이라는 게 생기면. 난 이런 사람이야. 틀을 규정하게 되니까. 집착 중에서도 최고 큰 집착이지. 그 신념이라는 게. 그래서 그걸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그 내 신념대로 하겠다. 그것도 목적이잖아. 네. 그 목적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게 돼 있고 집착을 쓰게 돼 있으니까 집착하면 불안하지 당연히. 안 될까 봐 두렵고. 그치? 어떤 기대나 집착도 없는 상태가 가장 편한 상태거든. 근데 벌써 이렇게 돼야 돼. 이럴 때 되게 두렵고 힘들어. 그래서 인간이 힘든 거야. 아니 신의 물은 왜 안 힘들까? 그냥 가잖아. 어떤 기대나 집착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이래. 기대나 집착이 없고 어떤 걸 이루겠다는 뜻이 없으면 어떻게 이룰 수 있냐고. 아니 그러면 신의 물은 어떻게 바다까지 가? 그냥 가잖아. 우리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잠재의식의 관념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그 나무의 씨앗은 나무의 모든 걸 갖고 있잖아. 네. 머리로 생각하고 나 이렇게 커야지, 나 나뭇잎은 이런 모양이라,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나무가 돼. 잣나무 씨앗을 심으면 잣나무가 되고, 소나무 씨앗은 소나무가 되고. 똑같아. 우리는 그런 존재야.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는 대로 신성이 보내준다니까. 수능을 봤는데 내가 어디 사범대 갈 점수가 나왔어. 그럼 내가 거기 가라는 얘기야. 받아들이면 돼. 근데 굳이 나는 다른 거 하겠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거부하지 말고 오는 대로 상황을 받아들여.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면 아 내가 엄마가 돌아가셔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내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그 아픔을 느끼면서 인정하고 살 때 내가 태어난 목적된 삶이 그냥 되는 거야. 신의 물이 머리 안 쓰잖아. 머리도 없지만 그냥 흘러흘러 가다 보면 바다로 가네. 똑같아요. 인간의 인생도. 근데 그걸 머리로 뭘 세우고 이 자체가 잘못된 거. 이거부터가 틀렸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 훌륭해지려고 집착해서 훌륭해질 것 같으면 다 훌륭해졌어. 그게 오히려 압박을 가져오고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훌륭해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나쁘거나 이런 것들을 거부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분별하고 내 거를 강요하지. 이렇게 살아야 훌륭해. 강요하고 나에 대해서도 강요해서 자기를 억압하게 되고 그런 일체가 다 내려놔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좋은 사람이 되고 행복해야 되고 친구하고 친해야 되고 사실 이런 것도 다 내려놔야 돼. 그냥 올라온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마음대로 살다가 그래서 미움받으면 어떻게 받아요. 그게 인생이야. 어떻게 사랑만 받아 인생이. 미움도 받았다가 그러면 막 울고 그게 필요해. 오늘도 내가 일세했는데 그 아기는 미움을 너무 못 받아서 어렸을 때 나 지금은 혼나야 되는데 이런데 부모가 안 혼내께서 너무 미움받고 싶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네. 실컷 내가 미워해줬더니 좋아하고 갔어. 그게 이상한 거야. 잠재의식이. 머리로 산 사람은 이해를 못해. 날마다 미움받는 게 두렵다고. 근데 그렇지 않을걸? 내가 어쩔 수 없이 잘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 사촌 오빠가 폭력 쓰고 막 이렇게 야구 부원이었는데 야구 부원 누구 머리통을 깨고 승질이 갈아서 도망을 갔는데 막 난리가 났어. 날마다 사고치고 다녔는데 힘도 좋고 승질이 아주 그냥 갈고 그러니까 아무도 못 말렸는데 그 오빠 친구 중에 한 명이 잡아다가 정말 뒷산에 가서 뒤지게 두드려 팼거든? 근데 오빠가 완전히 변했어요. 삶이 그 이후로. 고등학교 가서부터 엄청 공부 열심히 해서 막 서울대 의대 딱 들어가고 붙고 공부 되게 못하고 맨날 야구부 하면서 맨날 사람 때리고 했는데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나한테 어느 날 얘기하더라고. 오빠 그때 맞고 되게 그 친구랑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자기가 받은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이라고 얘기했어. 그거 맞았는데 뒤지게 맞았어. 다리 부러지고. 근데 그 친구랑 제일 친하고 누가 나를 이렇게 때려주고 자기도 그렇게 하기 싫었는데 막 올라와서 근데 그 오빠의 부모님이 되게 인자하셨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속을 썩여도 손 한 번 안 대고. 그러니까 꺾어줘야 돼. 그렇게 미움 쓸 때. 근데 안 꺾어주니까 그랬던 거거든.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막 버릇없이 굴고 그럴 때 미움받는 것도 그것도 사랑이거든. 그래서 자기가 고집을 꺾고 더 이상 미운 짓을 안 하게 하는 것도. 그래서 인생사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작품을 보면서 마음을 이렇게 인정하고 그 마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보여줬는데
그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사는 삶이 그리고 내 마음을 다 인정하고 사는 살아야 편안하다는 그 부분이 좀 미흡했어요. 그리고 약간 긍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으로 분류를 하고 맞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해가 있어서 달이 있듯이 어둠이 있어서 빛이 있듯이 긍정과 부정은 하나예요. 부정 없이 어떻게 긍정을 알아? 그건 마치 이 세상에 남자 없이 여자가 어떻게 알아? 빛만 있으면 어둠을 모르면 빛도 몰라 이게 빛인지. 항상 물질 차원은 마음이 나타난 세상이라 마음과 똑같이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바다가 있으면 육지가 있고 그게 있잖아, 그치? 그게 하나거든 사실은.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놓고 긍정적인 마음에 좀 집착하고 부정적인 마음은 좀 안 좋다고 얘기하는 그 분별심, 그게 집착하고 거부하는 에너지라 그 부분까지 분류가 안 돼서 조금 그게 미흡했다. 거기까지 좀 분리를 시켜주고 생각할 수 있는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내가 조금 시간이 남고 나중에 그러면 한번 만화까지는 아니라도 영화를 한번만 우리가 그 마음을 조금 인정하고 네. 어떤 마음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쁜 마음은 없다는 거. 네. 예를 들어 그런 큰 미움을 가장 큰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면 인생이 변할 수 있는 건데 네. 꼭 어떤 사랑하면 그냥 사랑하는 어떤 그 느낌만 사랑이라고 생각해.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막 때리고 막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픔도 사랑이야. 한석봉 엄마가 사랑이지 애를 내쫓고 했는데 네. 그렇게 큰 틀에서 보면 모든 마음은 사랑일 수도 있고 쓰기에 따라 모든 마음은 미움일 수도 있는 거야. 사랑도 잘못돼 삐뚤어진 사랑을 해봐. 엄마 아빠가 막 대신 시험 쳐주고 막 이런 사랑 요즘 나오는 그런 집착적인 사랑은 애를 갖다가 망가뜨리는 거지. 그래서 모든 마음을 인정하는 게 사랑이고 그냥 다 받아들이겠다 각오하는 게 사랑이고 거부하면서 이 마음은 인정 안 하고 고집 부릴 때 그게 미움이라는 걸 조금 더 강하게 얘기를 해주고 했으면 좋았을 걸. 그리고 그냥 불안이 하지 말고 이 불안이 어디서 비롯되는가. 내가 반드시 수치 안 당하고 인정만 받고 사랑받으려고 집착하니까 그렇지. 아이 미움도 받아들이겠어. 그래 내가 미움받고 뭐 그래도 괜찮아 이랬으면 이 불안함도 없을 거라는 거. 그런 조금 더 근본적으로 보면 조금 더 좋았을 걸 싶긴 한데 그래도 나름 이제까지 마음을 한 번도 안 봤던 분들이 보면 그래도 내 가해자는 보일 거 아니야. 살면서 나를 억압하고 나를 막 불안하다고 하면서 막 나를 갖다 애쓰게 만들고 이런 그거는 좀 느꼈겠구나 싶어서 수작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보신 분들이 아마 이건 알 거야. 내가 그거를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걸 머리로 알았다고 해서 내 인생은 바뀌지 않고 똑같이 하네. 이 불안은 계속 올라오네. 그래서 여전히 애쓰네.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거 뭐냐면 근원적으로 그 마음을 인정 안 하는 에너지. 어떤 마음이든 올라오면 집착하고 거부하면서 그 마음을 딱 붙잡고 고집부리면서 인정 안 해주려는 그 가해자 마음을 인식을 해야 거기서부터 해방돼서 내가 더 이상 불안도 안 올라오고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을 탁탁 받아들이게 되고 내가 마음이 편해지고 나를 가해하지 않으면서 살 수가 있거든. 응. 거기까지는 못 가지. 그래도 이제 다행히 머리로라도 내 가해자를 알았으니까 알게 되면 이제 찾게 될 거야. 왜 나는 알았는데 왜 올라올까? 알았다고 해서 머리로 알았다고 해서 마음을 내 뜻대로 할 수 있으면 마음 공부가 쉽겠죠? 그리고 인생이 편해지겠지? 몸과 마음이 알아야 돼. 몸과 마음이 이 마음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라는 거 그냥 나라는 거를 인정하는 상태가 돼야 돼. 인정하려면 그 마음을 갖다 절대 인정 안 하려고 고집부리는 에너지체가 있어요. 마음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자아지. 고집부리는 자아예요. 더 센 가해자. 집착하고 거부하는 가해자. 고집부리면서 절대 이 마음 인정 안 하겠어 분별하면서 싸우고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누가 미움 줄 때 고집 부리면서 나는 불안을 붙잡고 사랑을 붙잡고 이렇게 집착하는 그리고 미움은 싫다고 거부하고 이런 가해자 에너지 그거를 인식할 때 그때 이제 해방이 돼 있지. 근데 이제 현대인은 거기까지 가기는 커녕 마음도 안 보고 살았던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마음의 세상을 여는 서막 같은 느낌도 들고 아 이제 드디어 마음 세상이 와서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마음에 관심을 가졌겠구나 또 느끼고 앞으로 우리 지리산 영채마을이 개원하잖아요. 10월달에 개장하면 그때 이제 우리는 거기서부터 조금 더 들어가서 그렇게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닌
마음의 그 에너지체, 그 집착하고 거부하면서 나를 수치주고 내가 안 하고 싶은데 나를 막 불안하게 하는 가해자 마음을 조금 마음으로 인식시키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알리고 깨울 수 있겠구나. 이런 영화를 본 분들은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좀 희망적이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또 사람들이 어느 부분에서 좀 이렇게 약간 이 영화가 센세이셔널하다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마음을 독점적인 존재로 표현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상황의 부산물이 아니라 네. 그래서 그게 참 수작이라고 평가하고 싶어. 네. 그냥 내 육신이 나고 마음은 찌꺼기가 아니라 마음이 내 본질이란 걸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의 본질보다 더 상위 자아는 그 마음을 절대 인정 안 하려는 그 고집부리는 가해자. 걔가 다 마음을 이용해서 조종한다는 거. 이제 그게 남아있긴 한데 그래도 마음을 그 실체적으로 그 독자적인 존재를 표현한 거는 엄청 수작이지. 만약에 헤라님께서 감독이시라면은 이 마음을 집착하고 거부하는 가해자를 어떻게 이제 이렇게 의윤안에서 표현을 하시? 나 같으면 이렇게 표현하겠어. 그 주인공 이름이 라일리요. 라일리가 만약에 미움받을까봐 이렇게 두려움이 올라와. 그래서 미움을 막 밀어내고 사랑에 막 이렇게 집착하는 걸 보여줘. 그게 가해자잖아. 사랑을 막 받겠다고. 그럴 때 그냥 받아. 괜찮아, 라일리야. 그런 어떤 수호천사 한 명을 만들겠어, 나는. 수호천사. 항상 있어. 사람한테는 수호천사. 수호천사가 딱 나타나서 얘가 막 갈등해. 나 미움받을까봐 두려워. 나 사랑만 받고 싶어. 그러니까 선생님 노트 훔쳐봤잖아. 사랑을 어떻게 하면 받을까 집착해서. 나쁜 짓이 거기서 나온 거야. 사랑만 받고 싶고 집착하고 미움은 거부하는 가해자가 딱 나타나서 너 어떻게 해 무서워 막 이럴 때 수호천사가 딱 나타나서 라일리야 괜찮아. 모든 마음은 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거야. 네 미움도 인정해. 미움받을까 봐 두려운데 그 미움도 인정해줘야 그 미움이 사랑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미움을 인정하면 그 미움이 사랑으로 변해서 내가 마음이 내려갈 거 아니야. 그냥 미움 받을게 하면서 달라져서 상황이 변하는 거. 그런 것들을 표현할 것 같아. 수호천사를 각자 한 명씩 둬서 마음을 인정 안 하고 고집부리는 가해자 악마가 딱 나와. 그러면 악마하고 막 싸우고 있으면 수호천사가 나타나서 그냥 받아들여 괜찮아 이래서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아픔을 느끼고 나 수치스러워요 아파요 이렇게 인정을 하고 나면 내가 그 마음을 순순히 인정한 만큼 편안하게 불안이 내려가면서 편안하게 할 수 있으니까 내 상황이 바뀌고 직접적으로 사실은 우리 여기 영채마을에서 마음 공부하는 모든 수행자들이 그런 거잖아. 자기 마음 인정하면 순식간에 현실이 바뀌잖아. 현실에서도 보는데 그치? 그거를 그 만화를 통해서 그려줄 것 같아. 직접적으로. 본인이 참 나를 자꾸 초라하게 만들었던 모든 감정들이 다 너무 소중했다는 걸 알게 됐죠. 어휴 천재네. 마음 공부 신동되겠네. 소중하다는 걸 알았다는 게 수호천사가 된 거야. 모든 마음을 다 인정해야 된다는 걸 이제 아는 거야. 대단하네. 가해자 쪽에서는 어때? 가해자는 항상 분별해. 사랑만 받을 거야. 미움은 싫어. 지금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어떤 현실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마음을 쓴다고 하는데 그 마음을 사실은 사랑만 받기 위해서 현실에 집착하는 거잖아. 미움은 안 받고 그치? 내가 우월해지기 위해서 우월감만 느끼기 위해서 열등감을 버리는 거잖아. 그치? 그 집착하고 거부하는 그 가해자 마음에서 벗어났을 때 그걸 인정했을 때 수호천사 마음을 느끼는 거다 인정하다 소중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고 마음을 분별하면서 소중한 마음이 있고 나쁜 마음이 있고 싫은 마음이 있고 인정하기 싫은 마음이 있다고 생각할 때 공을 가해자 입장에 있는 건데 이분은 수호천사로 갔네요.